아스네 결승인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지금 빨간 파이널이에요, 빨간 머리띠를 파이널. 한 선수가 네, 탄천에서 파이널. 네, 운동하는 선수고요. 네. 아까 열정적으로 뛰셨던 아까 경기 중계를 했는데 역시 열심히 뛰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지금 빨간 치마 입으신 분 이제 좀 있으면 심윤경 선수가 게임을 안 하고 그 거기 이제 랠리만 가르치는 팀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 거기서 랠리 위주로 연습하시는 분이라 게임은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뭐 드라이브나 이런 게 좀 좋아요. 지금 게임이 막바지라 거의 다 파이널만 남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7시를 새내기 그 마스터를 여기다 방금 새내기 쪽에 입어야지 왜 여기서 방금 그러니까 막 저기서 막 우영진이 그렇게 얘기하는 했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고양시는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바꿔, 여기가 퍼스만 바꿔주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는데. 게임 시작했어요, 여기도? 아, 여기 이제 시작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자, 안타까운. 여기서 결승전 하나? 결승전이야? 결승전이에요, 여기. 네? 마스터 결승하고 이제 새내기 선생님한테 3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지금 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결승전 중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코트 배정이 2번 코트나 3번 코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4번, 1번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진 측에서 지금 코트 배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결승전 카메라가 돼 있는 코트로 배정을 잘 못 해준 상태에서 지금 코트 배정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승전 기다리시는 회원님들 조금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영진 측과 협의가 잘 안 돼 여기 있어가지고 그 게임을 결승전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이 게임이 바로 끝나면 남자 단체전 결승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남자 단체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남자 마스터를 빨리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남자 그렇죠. 근데 개인전으로 2, 3번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메인에는 단체전을 하고 그 옆에 오른쪽 코트에서 남자 마스터 결승전은 이제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여자 마스터 지금 하고 있죠. 저건 뺄 수 없다고. 강의? 네. 자 우리 지금 마스터 지금 게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 앉아있어. 여자 새내기 결승전 10대 2. 자, 심윤경 선수 11대 2. 결승전인데 실력 차이가 좀 나네요. 아까 최준혁 급인데 지금 잘못 나왔다고. 아 급이 다르군요. 아예. 잘못 나왔다. 예. 새내기가 아닌데요. 이면정인데 이면경이 아니고 이면정. 이면정이에요? 이면정. 아이고. 새내기인가? 새내기. 네. 지금 그 선생님하고 자 쇼부를 봤습니다. 네. 요 게임이 끝나면 남자 마스터 결승전을 보여드리고요. 남자 단체전 결승전은 녹화를 떠서 저희가 따로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고양시에서 우리가 처음 하면서 약간 운영진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3월 달에 그 열리는 고양시 대회는 또 여기서 할 거니까요. 그때는 좀 더 만약 가능하면 두 코트를 동시에 생중계하는 것도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면정입니다. 이면정. 예, 이면정. 이현정 아니죠? 이면정입니다. 예, 이면정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김인구 벌써 7시네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게임이 늦어지고 있어 걱정인데 우리 현달 씨도 지금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 조대성 씨. 이게 보시는 분들이 해상도를 HD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 네. 설정 버튼을 눌러서 올려 주시면 잘 보일 거고요. 우리 스쿼시 라이프에서 지금 김인구 씨
김인구 씨가 수덩이 어지더라고 그 전국에 있는 스쿼시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한번 스쿼시 라이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카페죠. 다음 카페 스쿼시 라이프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사실 뭐 여기 지금 우리 가장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스쿼시 라이프하고 그 한메일 스쿼시 동호회 회원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 활동도 열심히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스쿼시 라이프, 한메일 스쿼시 동호회, 뭐 유니스 또 뭐가 있죠? 스사모 많은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지만 참여하시면 더 재미있는 스쿼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쿼시 라이프 카페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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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시 라이프 네? 네, 많이 해주시고 자 지금 여자 새내기 게임 끝났고요. 네. 네, 심윤경 씨, 판천에서 운동하시는 심윤경 씨, 네, 우승하셨고요. 15대 8로 임현정, 네, 제가 트래버, 수원 트래버에서 운동하시는 임현정 씨를 누르고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